오늘은 사업의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인데요. SK에코플랜트는 DDS를 인수했습니다. 폐기물 업체인데요. 한 달간 폐기물 업체를 4곳 정도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ESG에 부합하는 산업으로 현재 탈바꿈 중인데요. 이 폐기물 산업은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장에 나오지 않은 매물까지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SK 에코플랜트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네이버가 티빙에 3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투자 금액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CJENM이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CJENM이 앞으로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이 수월해졌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CJENM의 티빙은 유료 가입자 수가 약 63% 늘어나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류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양한 주류 종목들이 있지만 롯데칠성의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클라우드와 같은 대표 제품의 호조에 따라서 주류 부문이 흑자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뽑힙니다. 더불어서 제조일 위탁 생산 등의 제품 다변화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탄산음료 쪽도 굉장히 강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 가치의 재고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리츠입니다. 모두투어리츠는 호텔을 주요 자산으로 삼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리츠주의 수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모두투어리츠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점포와 상업시설 투자 펀드를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코로나19가 길어져도 이 생존은 문제가 없다라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모두투어리츠 기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6%인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